자, 그래서 뭐 했었냐면 과거에 한일 묻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과거에 한일 묻고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뒤에 과거에 어떤 시점 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제 yesterday 어젯밤에 last night 작년에 last year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이런 말들이 있겠죠. What did you do? 뒤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동사가 I 과거 동사 I played, 뭐, I went, I met, 뭐, I studied, I practiced 뭐 이런 것도 오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 Listen and Speak 2에서는 소감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 어땠었니? 128조 How was it? How was it? 그럼 How did you like? 뭐뭐뭐,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food? 뭐? 그럼 뭐, how was the concert? Did you enjoy the concert? Was the concert fun? 뭐? 소감 묻고 답하기. 그래서, 일단 여기에 숙제 있는 것들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숙제 맞죠? 풀이했나요? 안 했죠? 126쪽에 풀이했나요? 안 했죠? 풀면 아 풀이했어요? 아 이거 풀이했구나. 이것도 풀이했죠? 아 여기 다 풀이했네. 자 그래 소감 묻고 답하는 좀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어 문장도 쭉 살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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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라 뭐 안녕 지호야 뭐 하이 지호 이렇게 하이 지호 What did you do yesterday?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래서 거리 보이한테 뭐래요? 하이 지호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보이 이름 뭔데? 그렇죠 지호가 뭐래요? 하이 애나 I went to new shopping mall. So I went at the 어디에 to the new shopping mall. 그래서 거래 이름 뭐다? 애나죠. 그래서 애나가 지호한테 Hi 지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과거에 한일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Hi 애나,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쇼핑몰이 새로 생긴 모양이죠.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Really?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이라고 평가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지호가 뭐래요? Well, I didn't like it.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그렇죠?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Oh, that's disappointing. That's it.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해석 순서대로 내용 파악해 보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어제 뭐 했는지 물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어제 뭐 했는지 물어요. 또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그쵸? 여자 애나죠. 애나가 지우한테 어제 뭐 했는지 묻습니다. 그쵸? 애나가 지우한테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래서 지우가 어제 뭐 했대요? 새로 생긴 쇼핑몰에 갔죠.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그쵸? 그 다음에 애나가 그래서 어땠는지 자기 안 가봤죠. 그렇죠? 애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보고 있다? How did you like it? 어땠었니? 뭐 그대로 하면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었니? 말인데 어땠었니? 말이죠. 잠깐만. 그랬더니 지호가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마음에 안 들었대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여기에 이 원이 뭐 대신 왔어요? 이 올드 쇼핑몰 대신 왔죠. 그렇죠? 옛날 쇼핑몰과 어떻지 않더라? 제 뜻이 뭐예요? 많이 많이도 이거 많이 많이 다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옛날 쇼핑몰 별 차이가 없더라.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새로 생긴 거니까 옛날 거랑은 좀 다르기를 기대해요. 옛날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많이 다르지가 않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실망스러운가? 이게 disappointing. 자, 그럼 내용 파악. 그래서 지난주에 갔습니까?
이번 주말에 갔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 갔었나? 지호가 언제 어제 어디 갔다? 세호는 쇼핑몰에 갔었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누가 마음에 안 들었다?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남자애가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남자의 이름 뭔데? 지호인데 마음에 안 들어 했죠.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이유는 많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오케이. 에어팟 간단히 봤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 일단 What did you do yesterday는 앞에서 나왔던 거 뭐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ent 알겠죠. went 여기에 go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 I go to the new shopping mall 하면 안 되는 이유. Really,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패턴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How did you like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Okay, I didn't like it. I didn't like it. 또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그렇죠? 이건 it을 주어로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표현을. 그렇죠? it을 주어로 요거랑 똑같은 뜻이 통하도록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로 해야 되겠죠. I was로 했을 때 I didn't가 아니고 I was로 해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어땠었어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었어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에 대한 얘기. It 뭐 대시 왔니? 그 다음에 one 뭐 대시 왔니? 됐습니까?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수거가 보이죠? 수거. 이 문장에 수거 뭐가 보입니까? Be different from. 됐습니까? 이거 비워 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예, 여기에 isn't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됐습니까? Oh, that's disappointing. 여기에 that's disappointing. 자,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that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 that's disappointing을 I를 주어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I를 주어로 바꿨을 때 that가 아니고 I가 주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이 안 열어갔네. 서버에 뭐 정보 복구 없어. 빨리 열어 그냥. 열렸다. 책갈피 이동 뿅. 이거는 뭐냐? 위에 뭐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자료. 다 끝냈습니까?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조금. 아, 다 했습니까? 이거 뭐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네? 양면 다 했냐고? 아니, 한 면만 있을 건데,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 한 게 별로 없어서. 공부해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에나가, 알지요? What, 그쵸, did you, do yesterday. 과거에 한 일 묻고 있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었니? 그랬죠. 그랬더니 지호가 애나한테 뭐래요? Hi, Anna.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애나가 그 말을 듣고 뭐래요? Really? 뭐예요?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평가 묻고 답하기죠, 이거. 그랬더니, 지호가 뭐래요? Well, I didn't like it. How did you like it? 했으니까, I didn't like it 하죠. 네, 그런 다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를 얘기하죠. It wasn't, what's different? Much different. Much different. 그렇죠. It wasn't much
different body old one. Which one? From the old one. But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s all that's disappointing. Yeah, disappointing. Yeah. Disappointing. That disappointing.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했었니는 뭐다? What did you do? 맞습니다. 어제 뭐 했니? 이렇게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누구 대신 왔어? What did 지호 do yester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girl이니까 girl의 이름은 N하고 여기에 you는 누구다? 지호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서 Hi Anna,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여기에 I는 누구? 그쵸, 지호죠. 아? 자, 여기에 왜 더가 사용됐는지.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름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yesterday?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묻고 답하기죠. Really?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How did you like it? 그렇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How did you like it? 바꿨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그렇습니까? Well, I didn't like it.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들었으면, 난 그게 마음에 들었다. I liked it. 그렇죠. 시제 과거니까 I liked it이죠. 근데 I liked it에다가 not 넣으니까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죠. I liked it, I didn't like it.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on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거를 암기해야 되겠죠. 뭐뭐와는 다르다. Be different from. Difficult는 뭔 뜻이에요? Difficult. 어려움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하고 one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oh that's disappointing. 만약에 that이 아니고 주어가 I를 바뀌면 I am 그쵸? disappointed겠죠. 난 실망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을 달달 외운 학생들은 뭐 여기 ing였어요. That's disappointing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몇 군데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냐면은 몇 군데 이렇게 유형 중에서 뭐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그리고 여기에 4번, 아 5번 할 게 없네. 여기에 뭐, 여기에 3번, 여기에 4번, 여기에 5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어색한 건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 뭐로 슬쩍 바꾸나 선생님이? I'm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I am disappointing이 아니죠. I am disappointed.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풀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먼저 더에 대한 얘기.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여기 더는 왜 썼죠? 앞에 쇼핑몰이 나왔죠, 그쵸? 맞습니다. 맞는데 더를 쓰는 경우 중에 뭐가 있었냐,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더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이유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더는 왜 썼습니까? 이 더는 그 더죠. Hey, Miss, please open the window. 할 때 그 더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더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더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어떤 것. 자, 내가 수민이한테 수민, please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랬어. Please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랬어. 그러면 갑자기 수민이가 집에 막 뛰어가서 집에 에어컨 끕니까? 아니잖아. 당연히 뭘 끄겠어. 손가락으로 가르쳐봐. 저거 끄겠지,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더는 왜 쓴 더다? 자,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애나도 그렇고 여기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지호도 그렇고 둘 다
이 동네에 뭐가 생긴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쇼핑몰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쇼핑몰, 그래서 여기 사용돼. 앞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쇼핑몰이란 뜻으로 더를 쓰는 경우 연선. 이해됩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더입니다. 이거. 너도 알고 나도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어떤 물체. 특별히 지정해줄 필요가 없이 이신점심 더죠. 이신점심 더. 됐습니다. 내가 뭐 성빈이한테 성빈아 문 좀 열어줘 이랬어.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그럼 당연히 저 문 열겠죠. 그쵸? 그때 쓰는 더란 말이에요. 이 더는. 그러니까 남자 이름은 지호, 여자 이름은 애나.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어제 뭐 했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나는 갔었다. I went. 자, went, 이 to를 안 쓰고 싶어. 아, 이거 곁다리로 하면 되겠네. to를 안 쓰고 싶으면, went 대신에 뭘 써도 I? 그렇죠. I visited the new shopping mall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방문했었어, 갔었어. 뭐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죠? 평가 묶기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How did you like it? 그니까. 자, 이거 같은 표현, 일단, 같은 표현은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래도 되죠? 그렇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또 똑같이 뭐하는 표현이다? 평가 묶입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it? 그러니까 How did you like i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첫 번째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누구는 너는 무엇에 대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근데 이거 가르쳐 주고 나면 선생님 뭐 좀 이상합니다라면서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없나? 선생님 왜 여기에 how가 아니에요? 여기 how 쓰면 안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해볼게요. 그렇습니까?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 해석이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를 분명히 how인데 왜 how did you think about이 아니고 왜 what did you think about입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면 무조건 안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뭘 얘기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한 평가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A가 이렇게 합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해석을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 보통 어떻게 하냐? I think that it was disappointing.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 했었답니까, 이거? 생각했었다. 그것이 어떻더라고? 실망스럽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는 그게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얘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는 왜 How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가 아니고 왜 What did you think about it?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내가 생각했었다. 자, 요거 보고 뭐 하는 대시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적 있어. 이게 뭐 하는 대시죠, 이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아니, 이걸 보고 뭐 하는 대시라고 그랬냐면 겉 만드는 대시라고 그랬어, 겉 만드는. 그러니까 국립 만세네. 그렇죠? 그 영화가 어땠다? 실망스러웠다라 는 것을 생각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실망스러웠다라 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생각했다야 무엇을 생각했다야
나는 생각했었다. 그것이 실망스러웠었더라. 는 것.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뭐뭐 한다라 는 것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 영어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나는 생각했었다. 무엇을 생각했었다? 그 영화가 실망스러웠다라 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생각했니지만 영어로 물어볼 때는 그 영화에 대한 무엇을 생각했니? 실망스러웠다라 는 것. 자, 그럼 문법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예를 보고 겉만드는 대시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러고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보고 이 that은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뭔 소리냐? 자, 완벽한 문장이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실망스러웠어. 근데 이게 붙으니까 그것이 실망스러웠다라 이것. 맞습니까? 절이란 얘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보고 절이라고 그래. 절. 스님이 계시는 곳만 절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누가 뭐 한다가, 잠깐만, 누가 뭐 한다가 있는 덩어리인데, 여기에 있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문장이 아니죠,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문장 속에 한 부속품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는데, 문장 속에 한 부속품이 되는 걸 보고 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왜 절하고 구분해서 문법적 용어 잠깐 설명하면, 절이란 것도 있고, 구라는 것도 있어요. 정오에, 앤 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걸 계속 했었어요, 그동안. 끊어읽기는 누가 뭐 한다 찾고 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 라는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이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별로 잘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얘도 끊어있게 하면 뭐, What did you think about it? About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부속품이다. 문장에, 이게 문장 속에 들어있는 부속품이니까 뭐 아니면 뭐다? 구 아니면 절이라고. 그러니까 구와 절이 뭐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한 토막을 뭐라 그런다?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때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뭐라 그런다? 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 주어 동사가 없지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보고는 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절이라고 합니다. 아니 참 미안, 구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또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어차피 구나 절이라는 얘기를 자꾸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구 아니면 절인데, 누가 뭐 한다가 없어 있으면 절이라고 그러고, 누가 뭐 한다가 없으면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역할이 뭐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명사 구가 아니고 뭐라 그러겠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중에 하나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라고 했더라, 우리가? 어찌 시라고 그랬죠, 어찌 시. 어찌 시를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뭐라 그런다? 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부라 그런다? 부사 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돌아가서, 선생님, 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니인데, 왜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 생각했었니라는 뜻으로 써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난 생각했다. 그것이 어떻더라? 것. 됐습니까? 것이니까, 것 하면 여러분들 명사란 말이 동시에 떠오르고, 명사들을 이끈 명사에 대한 대답입니다. 암만 길어봤자 얘 뭐? 이시죠.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 말이잖아. 무엇을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영어로서는 뭐 w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did you like the movie?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됐습니까? 평가묻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How did you like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묻고 답하기 좀 여기서 좀 더 나갈 수 있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예,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그거 어땠니? 해도 되죠? 그거 어땠니? How was it? 그쵸? 맞습니다. How was it? 또. 너는 그것을 즐겼니? 해도 되죠? 너 그거 즐겼니? Did you enjoy it? 해도 되죠? Did you enjoy it? 맞습니까? 맞습니까?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Did you enjoy it? 그럼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I didn't like it 이거죠. I didn't like it. 그래서 여기서 it이 나오고 있는데 it과 want에 대해서 얘기 안 됩니다.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I didn't like 오케이. 그냥 뉴 쇼핑몰 할 수는 없죠. 어뉴 쇼핑몰입니까? 더뉴 쇼핑몰입니까? 그렇죠. 더뉴 쇼.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더뉴 쇼핑몰. I didn't like 더뉴 쇼핑몰. 계속해서 it 더 New shopping mall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그래서 one은 아까도 여러분 대답했죠? 뭐 대신 왔다? The old shopping mall. 그래서 it은 the new shopping mall. one은 the old, 어도 안 붙고 더도 안 붙은 그냥 the old shopping mall. 그래서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랑 다르다 할때 수거는 뭐 be different from 알아두시고 이런 거 비워 놓고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if과 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if과 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find it.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buy it. 이 아니고 이건 I have to buy one 이래요. 그렇죠? 자, 일단 I lost my umbrella 부분은 똑같죠. 내가 모았답니까? 나의 우산을 잃어버렸대죠. 그렇죠? 그럼 I have to find it은 뭔 뜻이에요? 나는 have to인데. 찾았다.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뭐였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죠. I have to find it. 그럼 나는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겠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산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원을 쓰면 안 되고 it을 꼭 써야 된대. 왜 그러냐? 여기에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을 찾는 겁니까? 잃어버린 것과 다른 것을 찾는 겁니까? 네? 내가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it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the umbrella 대신 왔기 때문에 여기는 꼭 it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똑같이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뭐 해야만 된답니까? 사야만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걸 삽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과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사는 겁니까? 그렇죠.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사는 거죠. 그래서 the umbrella가 아니고 뭡니까? I have to buy the umbrella야. I have to buy an umbrella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an umbrella니까 이 경우에는 절대로 it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buy one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it과 one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I lost my book. 내가 뭐 했습니까? 이번엔 책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한 개를 잃어버렸어. 여러 개를 찾아버렸어. 그래서 이번엔 난 찾아야만 된다 그러죠? I have to find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 books.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한다 했으니까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물체를 찾는데 그게 복수니까 it에다 s를 쓸 수는 없고 뭘 쓴다? them을 쓰고 있죠. 근데 이번엔 똑같이 책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엔 사야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I have to buy the books가 아니고 그냥 뭐니까? I have to buy 북스니까 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원 대신에 뭐 쓴다? 원스를 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일체냐,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냐에 따라서 it을 쓰는 경우와 원을 쓰는 경우가 다르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it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땡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That's disappointing 같은 거 뭐 I am disappointed 그러니까 I를 바꾸면 I am disappointed. 그래서 Who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Who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Jiho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Why? How did he like it? How did Jiho like it? He was disappointed. He didn't like it, right? But when did Jiho go to the new shopping mall? He went there. Okay. What else? No. 이거 한꺼번에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꺼번에 지우는 게 없네. 윙윙 찾아봐야 되겠다. 한꺼번에 지우는 게 있는지 이런 거 없나 혹시? 자, 하고 나서 선택 여기 있네. 예? 한꺼번에 안 돼? 됐네.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거. 평가 묻고 답하기 좀 자세하게 듣고 봐야겠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하니? How did you like the movie? I liked it. 자, 여기에는 왜 how가 쓰이는지 여기 질문과 대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는 마음에 들었었니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그 영화가 아니었죠. How did you like the movie? 했습니다. 그랬더니 I liked the movie a lot. 자, a lot의 뜻이 뭡니까? 많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어찌 좋아했다? 어찌 좋아했다? 많이 좋아했다. 그러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 던지면 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id you like it? 그렇죠. 어찌 좋아했다? 많이 좋아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how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 마음에 들었어. It was exciting.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절대로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id you 또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그랬더니 I think that it was a little boring. 나는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한대요?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해. 무엇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약간 지루하다라는 것. 그니까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Opinion이 뭐 뜻이에요? Opinion 의견이죠. 그쵸?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What's your opinion? 어떤 무기 이것도 평가 묶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그냥 그랬어 it was so so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거 반갑죠. 그 영화 어땠었니? How was the movie? 어땠다? Great 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was it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그 영화를 즐겼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영화를 즐겼니? Did you enjoy the movie? 가 I was excited. It was exciting. 그거 좋았니? 이래도 되겠죠. Was it good? No, it wasn't. Yes, it was. 전부 다 평가 묻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런 짓 왜 해요? 시험 문제 뭐 나오는 거 대비 어떤 문제 나오는 거 대비 How did you like it? 밑줄 쳐놓고 얘랑 바꿀 수 있는 걸 물으세요? 없는 걸 물으세요? 됐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대비 되겠습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마찬가지 평가 묻고 답하기의 두 번째 대화.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걸이 뭐래요?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언제?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라고 묻기 전에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Last weekend.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Cool? How did you like it? 또 나오죠. 예,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 loved it. I liked it a lot. I liked it a lot. I loved it.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기 하네요. 뭐 하기. 뭐 하기입니까? 이런 거 보고. 뭐 하자고 뭐 하기?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죠. 권하기.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번에 같이 가자. That's a great, that's a good idea. 윤지. 드디어 여자 이름 나옵니다. 여자 이름 뭐다? 윤지입니다. 순간. 아, 내용 파악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주말에 어디 갔던 사람은 거리야, 보이야? 그렇죠, 거리죠. 그렇죠, 거리 이름 뭔데? 문진데. 갔었죠? 어디 갔었다? 코리안 트레디션 뮤직 콘서트에 갔었죠? 그렇죠, 한국 전통 가수들. 언제 갔었다? 지난 주말에 갔었다. 문진은 지난 주말에 한국 전통 가수들에 갔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부러워 하겠죠. 친구가 그 다음에 머뭇기 평가 묻기. 아, 그래서 윤진은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언제 어디 갔는데? 지난 주말에 코리안 트랜지션 뮤직 콘서트에 갔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제안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하자고 제안하다? 같이 가자고. 그렇죠? 같이 가자고 제안. 누가 제안? 남자가 제안했다? 여자가 제안했다? 윤진. 여자가 제안했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래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을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did you like i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표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배틀부터 보면 되겠죠. 그니까, I loved it. 그 다음에, Let's go together next time. 이거, 이전 과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이유 안 나요?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쵸? Let's go together next tim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고요. That's a great, great idea. 멋진 생각이다. 이것을 S로 sounds more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쵸? 대답할 때 That's a great idea 해도 되겠지만 sounds more 해도 되겠죠. 여기에 무슨 시 와야 된다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원하십니까? That sounds more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그래서 윤지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언제? Last weekend.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last weekend. 그랬더니 남자애가 cool. 그다음 평가 묻기. 뭐? 그렇죠. How did you like it? 같은 표현 여기 있죠. 근데 여긴 think가 있네. 뭔가 How did you like it?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서 뭐래요? I loved it. 제안하네요. 뭡니까? Let's go together next time. 그렇죠. 그랬더니 That's a great idea. 윤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그래서 과거의 한 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무슨 시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과거의 한 일을 얘기하려면 무슨 시를? 하다 시를 무슨 형태로? 과거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 무슨 음악을 듣고 왔을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 think가 있으면 뭐다? 여기 들어갈 말 뭐다? What did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니?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아니면 형편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왔어야 된다 했습니다. 쿨의 다양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평가 감상 묻기 다양한 표현. I loved it. Let's go together. 제안하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성빈아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그렇게 물어도 되고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해도 되겠고요. 요것만 듣고 싶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궁금하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해도 되겠지만 나는 콕 집어서 얘만 대답을 듣고 싶대. 그러면 뭐예요?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하면 되겠죠. 지난 주말에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go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언제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장에 갔었니? When did you go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음악 듣고 왔을 것 같아요? Korean traditional. 그럼 뭔데 그거? 네? 어떤 음악 듣고 왔겠어요? 그쵸? 판소리나? 창이나 이런 거 듣고 왔겠죠. 그렇죠? 아니면 사물놀이나. 맞습니까? 이거 물어봤죠? 못 물어봤어요. 그니까? 그 다음, 쿨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이죠? 아, 여기서는 뭔 뜻이죠? 이런 뜻이죠? 멋진. 그렇죠? 멋진이란 뜻이죠. 그렇죠? 멋진. 쿨에 여러 가지 뜻이죠. 그럼 이외에 뭔 뜻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단문 해석하기. 멀티미닝 워드의 단문에서 짧은 문장에서 가기. 오케이. 그래서 cool breeze가 뭐예요? cool breeze. 서늘한 바람이죠, 그쵸? 그쵸? 서늘한 바람, cool breeze. 그쵸? cool climate은 뭐예요? cool climate. cool climate. 서늘한 기후죠, 그쵸? 서늘한 기후, cool climate. 그쵸? cool drink은 뭐예요? cool drink. 그렇죠. 시원한 음료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시원한이죠. 시원한 바람, cool breeze. 시원한 기후, cool climate. 그 다음에 keep cool. keep cool, keep cool이 뭐 뜻일 것 같아요? keep cool. 멋지게 keep cool이 뭘 것 같아요? keep cool. 누가 keep cool 이랬어? keep cool은 뭘 것 같아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침착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착하렴, keep cool, calm down. 그럼 여기서 cool의 뜻은 침착한, 됐습니까? 침착한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he has a cool head. he has a cool head가 뭔 뜻인 것 같아요? 어? 하나도요. 그렇죠. 똑똑한입니다. 그는 머리 좋다. He has a cool head. 멋진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머리 좋다 이런 뜻이죠. 어? 그 다음에 You look cool with the new haircut. You look cool with, you, with the new haircut이 뭔 뜻일 것 같아요? You look cool with the new haircut. 유노코 했던 new haircut 뭐였을 것 같아요? 너는 새로운 머리카락을 자르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멋져 보인다. 머리 새로 깎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깎은 게 어때 보인다? 멋져 보인다. 이 쿨의 뜻은 뭐? 본문에 하고 똑같은 멋진. 그래서 다음 중 본문의 쿨과 같은 걸 모르세요 하면 얘를 몰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how was the movie? It was cool. 똑같죠? 이거 멋지리죠. 어땠니? 멋졌어. 그 다음에, cool the hot food before you eat it. cool the hot food before you eat it. 어떤 것 같아요? 쿨 더 핫 푸드 위포 유 이리 너가 먹기 전에 차갑고 매운 음식.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얘는 무슨 시? 무슨 시겠어요 이거?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쿨이 하다시로 쓰이면 무슨 뜻? 멋지다. 멋지다? 시키다죠 시키다 냉각시키다. 쿨 더 핫 푸드 뭐해라 뜨거운 음식을 시켜라. Before you eat, 네가 뭐 하기 전에? 먹기 전에. 그래서 쿨이 동사로 쓰이면 하다시로는 뭐?
냉각시키다. 어? cool. cool the hot food before you eat it. 됐습니까? 그래서 쿨의 다양한 뜻을 살펴봤습니다. 뭐 하다, 시키다, 멋진, 멋진, 그 다음에 똑똑한, 침착한,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뜻, 서두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 묻고 답변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Let's go together next time. Let's go together next time.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오늘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Let's go together next tim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Let's go together next tim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자, 아울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도 되겠고, 그렇죠? 이래도 되겠고, 그렇죠? 이래야 되겠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야 되겠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앞부분 하겠어요.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there next time이죠. Let's go.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 How? 조심해야 될 거 나오죠. How about going there next time? 또는 what about going there next time? 맞습니까? 이건 물음표로 끝나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렇죠. Why don't we go there next time? 이것도 물음표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거기 갈래? 우리 춤출래? Shall we go there next tim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딱 보낸 대답 한 줄 해줄 수 있죠. 또 모르면 그땐 딱 봐. 오케이? 렛츠고. 딴 사람이 렛츠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Let's go there next time. How about going there next time? What about going there next time? Why don't we go there next time? Shall we go there next time? 여기. 지금 표현하는 지금 것들은 뭐?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같이 올 수 있지? 뭐 안 배웠으면 이러면 안 돼, 이제. 됐습니까? 몇 과에서 했더라? 1과인가 2과에서 했던 거죠, 이거? 나 궁금했어. 참. 그 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요 부분.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어떻게 자주 출제되냐. 이거 뒤죽박죽 해놓고 바르게 배워야 돼.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Traditional Korean music concert 아니고요. 됐습니까?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에요. 이거는 왜 시험에 나오냐 하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얘 전부 다 코리안더 콘서트를 꾸미고요. 아, 코리안더 뮤직을 꾸미네. 코리안더 뮤직을 꾸미고 트래디셔널더 뮤직을 꾸미고.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코리안더 형용사고 트래디셔널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여러 개 있을 때 국가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형용사를 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코리안 뮤직 콘서트가 아니라고요.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얘는 뭐 주의하기?
어순주의학입니다. 어순. 그렇습니까? 이 어순을 꼭 익혀야 됩니다. A Korean Tradition Music Concert. 그렇습니까? 어, traditional Korean music concert 아니라 했어.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다음, 여기서 communicate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의사소통학인데요. 예,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한 일 묻고, 그래서 그 한 일에 대해서 평가 묻고, 뭐 이렇게 쭉 나올 것 같네요. 그쵸? 유리와 제이든이 대화합니다. 유리가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Jaden. 그러고 나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쵸. 이 중요한 표현 나왔죠. What did you do? 그 다음에 last weekend. 그랬던 제이든이 뭐래요? Hi, 유리. I went to 공주. 아? 그랬던 유리가, Wow. How did you like it? 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how did you,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to 공주. Wow, how did you like it?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I liked it a lot. 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그러죠.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그랬더니 유리가 그쵸. 유리가 공주에 대해서 좀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too?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too? 네, 그랬더니 방문했대요? 안 했대요? Yes, 뒤에 생일 때만 보이죠. Yes, 뭐. 그런 다음에 뮤지엄 갔으니까 뮤지엄에, 뮤지엄에 대한 어떤 감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impressive. Impressive가 뭐였더라? 그렇죠. 감명 깊은 말이죠. 인상에 남는. I liked them a lot. 평가 말하고 있죠. I liked them a lot. 그랬더니 유리가 잘난 척 하면서 I know. 이러죠. I know. I saw them on TV too. They were huge.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 글 속에 대화의 시간이 대략 나옵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대략 아침이죠. 그렇죠? Morning 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제이든과 등장인 거는 제이든과 유리입니다. 공주가 뜬 사람은 제이든인가 유리입니까? 제이든이 갔죠? 그렇죠? 그래서 제이든은 공주에 가서 공주가 마음에 들었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이든은 공주에 가서 마음에 들었는데 왜 마음에 들었을까? 공주 가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국립 백제 박물관, 아, 국립 공주 박물관이겠죠. 공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뭘 볼 수 있다? 신라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고구려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어디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공주 가면. 그쵸? 만약에 여기 경주로 바뀌었지. I went to 경주. How did you like it? I liked it a lot. I saw many things from 신라. 그니까 공주니까 백제죠. 그니까? 그래서 유물 본 것 중에 어떤 유물을 봤습니까? 왕과 여왕의 신발을 봤죠? 그렇죠. 특징은? 신발의 특징? 신발은 어떻다?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발이 엄청 컸는 모양이고 그렇죠? 실제로 신는 신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식용 신발이 엄청 많이 컸겠죠. 그러니까 발이 있다 신발을 봤죠. 그래서 유리도 공주에 가봤죠? 아닙니까? 그쵸? 모르죠. 그쵸?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리도 신발을 봤습니까? 실물로 봤죠? 아니죠. 모릅니까? 아니죠. 실물로 못 봤죠. 어떻게 해서 봤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봤다? TV로 봤다. 어?
특징은 크더라고.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할게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라고 물었으니까 I went to 공주. 그래서 to 공주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 맞습니까? 그다음에 wow, how did you like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I liked it a lot.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뭐 이런 거 빈칸 시험으로 많이 내겠죠. 맞습니까? 백제 유물들 things from 백제. 백제 유물들 things from 백제.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2? 이러고 뭐 national museum 2? 이러고 yes 뒤에 생략된말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여기에 were 써야 되는 이유 impressive 관련 other 얘의 동사형 그쵸? 그 다음에 얘의 명사형 단어 할 때 다 했었죠 그렇습니까? I liked them a lot them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a lot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saw them, them에 대한 얘기. On TV, on TV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They were huge. They에 대한 얘기. Huge, huge의 영영풀이. 됐습니까? 네, 영영풀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꺼내라. 신문이 잘 바꿔야겠네. 오케이, 그래서 유리와 제이든에 대화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먼저 인사하네요. 뭐래요? Good morning, 제이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죠? What did you do? 뭐 했냐? 그죠? 뭐 했어? 제시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래서 제이든이 뭐 했다? Hi, 유리. I went to 공주. 공주에 갔습니다. 유리는 언제 어디 갔다? 지난 주말에 공주에 갔습니다. 유리가 와우. 평가 묻기 와우. How did you like it? 그쵸. 25대씩 왔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How did you like it? 그래서 제이든이 I liked it. A lot, 그죠? I liked it a lot. 그러나서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그죠?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전시사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너 뭐 공주 국립박물관도 방문했니? 그러니까 뭡니까? Did you visit, go to the 공주 nation이야, national이야? 그죠? National Museum to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too? Did you go to the 공주 National Museum too? 그랬더니 yes 뒤에 생략된말 yes? 아 did you라고 묻는 거고 yes I did yes I am 공주 공주 National Museum 그래 나는 공주 국립박물관이다 yes I am 아니죠 그렇습니까? yes I did 그러고 나서 뭐 더 좀 들리게 좀 읽어라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어땠다? impressive they were impressive I like them a lot I like 아닌가요 본문에? I like them a lot 잘못 친 것 같고요 네, 여기 yes 뒤에 생략된 말 했네요 그렇죠 yes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그다음에 impress, impressive, impressing, impressed, impression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여기 뭐 them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뭐 누가 어디 가서 뭘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았다,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그래서 뭐 I know 상대방이 설명해주고 알면 I see 뭐 알겠어. 나도 알거든? 말이죠. I know. 이거 아니죠. I see 아니죠. I know. 그러고 나서 뭐예요? I saw them on TV too. They were. 아, they are 아닌가요? They are huge 아닌가요? They were. They were에요. 어, sorry. they were huge. 네, 그래서 여기에 I saw them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통째로 익혀야 될 거 뭐 on TV 아, huge 이외에 크기에 관련된 어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갔어
오케이. 그래서 뭐 했었니는 계속 나온다.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to the museum. 그래서 요거 묻고 답하기로 했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수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re did you go? I went to 공주.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I went to 공주.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visited 공주. 오케이. 그래서 how did you like it 할 때 is은 못 해주었다.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How did you like 공주? 공주 대신 왔죠. 공주에 대한 평가 묻기죠. 그러면 how did you like i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id you think about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또. 네? 또. How did you like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또. Did you fun? 그건 언제 부터 용사야? 너무 동안 많이 배려놨구나. 펀 쓰고 싶으면 was it fun? was 공주 fun? 공주 재밌었어? 뭐? 아니라고? was it fun 된다고? was 공주 fun? was 공주 exciting? was 공주 interesting? 또? how was it? 나 공부 나도 하겠다. 나 둘 대가리고. how was it? 또? 보고 하니까 다 해. 뭐? 네? 보고 하는 사람은 다 해야지. 뭐. 아, 그래. How was it? 또? Did you enjoy it? 또 뭐? Was it fun? Was it fun? 또? 끝까지 했구나. 네, 그래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이거 되겠죠?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그러니까 효과 묻고 답하기. 아까 했죠, 그쵸? 네. 쭉, 뭐, 선생님이 그, 눌리니까 뭐, 툭 튀어나오고 했잖아, 그치?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d it a lot.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it은 뭐 대신 왔다? I liked 공주 a lot. a lot의 뜻은 뭐다? 많이죠, 많이. a lot은 많이고, a lot of 는 뭐다? 많으니다 어찌시고 어떤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백제의 물건들 many things from 백제. 그래서 이 대답 듣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like it? What did you see? What did you see? 뭐 봤냐? What did you see?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네? 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see? Many things from.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너는 어디에서 온 물건들을 보았니? What did you see? Many things from. 됐습니까? From 백제. 네, 그래서 from이라는 전치사 문제. 다음에 너는 방문했었니? Did you visit? 너는 갔었니? Did you go to? 됐습니다. Did you visit하고 did you go to하고 갔죠. 공주 National Museum 2. 그래서 yes I did. 그래서 yes I did.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I went. Yes I visited. 됐습니다. Yes, I visited. Yes, I went. the kings and the queens. 여기 점 찍고 S가 뭔 뜻인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소유격이죠. 왕과 여왕의 신발.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당연히 they were impressive. I liked them a lot. 많이 마음에 liked예요. like예요. 본문에. Liked죠. 어차피 과거 시제를 가르쳐주는 단어니까 I liked them a lot. 엄청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Yes 뒤에 생겼지만 Yes I did죠.
그래서 did는 뭐네 지웠다. Yes, I visited. Yes, I went. 자, 자 그래서 impress의 뜻은 impress의 뜻은 그렇죠. 감동을 주다죠. 감동을 주다. 감동 주다. impress. 그러니까 impressing은 인상적이다. My parents 인상적인이죠. 그래서 인상적인. impressed는 느끼는 거죠. 감동받은이죠. 감동받은. impression은 감동이죠. 명사죠. 감동. impressive는 감동적인. 그러면 여기서 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여기에 impressive 대신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impressive 대신 쓸 수 있는 거 하나 보이잖아. impressive. 그렇죠. impressing이죠. impressing. They were impressing. 'I liked them'은 I was impressed. 아, 난 감동받았어. I liked them a lot. I was impressed. They were impressive.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m이요? I liked them a lot. Them. The king's shoes. I liked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a lot. 그것들이 엄청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봤는데 누가 어디 가서 뭐 봤는데 제이든이 공주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에 가서 무엇을 봤다? Kings and the Queen's shoes를 봤는데 그것들이 어떻다? How were they? They were impressive. How were they? 어땠어? They were impressive. I know. I saw them on TV too. They were huge. 오케이 okay, 그래서 them 계속해서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I saw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on TV. They were huge.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huge.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죠. 그래서 on TV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where did you see them? Where did you see them? On TV. TV로. 또는 how did you see them? 어떻게 봤니? 어떻게 봤다? On TV. TV로 봤다. 그래서 통째로 익혀야 되는 거죠. TV로. On TV. 아? How did you see them? Where did you see them? 어디서 봤어? On TV. 통째로 이렇게 될 건 TV로 on TV. 크기와 관련된 어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알고 있던 거죠, 그쵸? Big, large, huge, enormous, gigantic, massive. 전 뭐 어떤 큰 있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알죠. 얘들은 몰랐죠. Enormous. Enormous, gigantic, massive, 거대한. Enormous, gigantic, massive, 거대한 나오려나? 엄청난 나오려나? 인터넷이 미린가? Enormous, gigantic, massive, 거대한들입니다. 거대한들. 거대한, 방대한. Let's see. 크고 무거운, 크고 단단한, 야무진. 거인 같은. Gigantic. Enormous. 거대한.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들입니다. Tiny, small, little 다들 아시죠? 조그만이죠. Tiny, little, small. 작은 Tiny, little, small.
네, 표기와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ogress check. progress가 뭐죠? progress. 진도죠, 진도. 진도 확인.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평가 묶기와 과거에 했는 일 묶기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보이한테 뭐라 그래요? Hey, how was your weekend? 평가 물었네, 그쵸? How was your weeke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가 다 말하면 돼. 됐습니까? 제들이 아까 쭉 했잖아. 됐습니까? How was your weekend? 그랬더니 뭐 즐겨 뭐 very nice 했대죠. 보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했던 이유?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해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What did you do?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뒤에 생략된 말도 있죠. What did you do? 그랬더니 이번에 걸은 뭐래요? I went to a museum. 그쵸. I went to a museum. Went t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다 알죠. I went to a museum.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ich one did you go to? Go t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알죠. Which one did you go to? One에 대해서 다 알죠.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I went to the National Art Museum.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 그래서 지금 주말, 지난 주말에 어디 있었고 지난 주말에 어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말에 한 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했다와 뭐 했다? 수영하러 갔다와 박물관을 방문했다. 우리도 그래서 수영하러 갔던 사람은 누구? 보이야? 거리야? 그쵸? 남자이죠. 남자는 언제 누구랑 뭐하러 갔다? 지난 주말에 누구랑 친구들과 함께 뭐하러 갔다? 수영하러 갔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다? 좋다. 그가 너무 멋진 주말이었다. 그래서 여자애는 뭐했다? 박물관을 갔었다.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래서 여자애는 어느 박물관에 갔다? 국립미술박물관에 갔다. 국립미술박물관에 갔다. 그가 뭐 공주박물관 그런 거 아니고요. 국립미술박물관에 갔다. 그래서 누가? 남자가 여자가? 어디 갔다? 거리. 그렇죠. 거리 어디 갔다? 국립미술관.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갔다? 지난 주말에. 아,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볼 건 이거 바꿨을 수 있는 평가 묶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보이죠, 이거? 그쵸? 이것도 따로 해서 뭘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비워놓고 묻는 거 많이 나오겠죠, 이거. What did you do? 아까 얘기했듯이 What did you do?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거. 넌 어때? 이걸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 I went to a museum. Which one did you go to? I went to a National Art Museum. 꽤 어려운 건 안 보이고요. 그래서 Google check. 거리 보이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Hey, how was your weekend? 이런 거죠. How was your weekend? 그랬더니 뭐래요? Very nice. I went to swimming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넌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그래서 난 박물관 갔었다. I went to a museum. 그니까 그래서 어느 곳으로 너는 갔었니죠? 어느 곳에 갔었니? Which one did you go to? 그렇죠.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나는 I went to the National Art Museum. 아, 국립미술박물관이었다. 아, 여기까지.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물어보고 했죠. How was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What did you do? I went to a museum. Which one did you go to? I went to National Art Museum. Okay,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바꿀 수 있는 거 Was it fun? 네? Was it fun? 이 대신에 Hey, was it fun? 이러면 됩니까? 좀 알아듣습니까? Was your weekend fun? Was your weekend fun? 또! 네? 또! 그거 말고요? 응!
did your weekend enjoy? 뭐래? 예, 그래서 뭐? Your weekend 하면 되겠죠. Did you enjoy your weekend? Did you like your weeken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Did you like your weekend? Did you enjoy your weekend? 또 또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가 관심 사병이고. 그러니까 Hey, very nice.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What did you do? 그래서 평가 묻고 답하기. How was it? It was very nice. 그래서 it was가 생겼죠. It was very nice. 과거에 한 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You, 뭐, what did you do in your weekend?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swimming. It was very nice. What did you do? 그래서 what did you d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너는 어때?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너 어때? How was your weekend? Very nice.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What did you do? No, what did you do? 뒤에 생겼던 말 what did you do in your weekend? 또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in your weekend?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니? 그래서 went t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I 그렇죠 I visited a museum. 어를 쓴 이유 네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가 어딘지 모를 거기 때문에 처음 나왔고 대화에서 I went to a museum. I went to the museum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I went to the museum이라 했으면 얘가 어느 박물관에 갔니라고 물을 이유가 없죠. 여기 더라고 했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박물관에 갔었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너가 아니고 어니까 처음 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e은 which museum did you go to? to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to를 빼고 싶으면 which one did you visit? 그러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앞에 나왔던 것들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고 뭐 글씨 포닥질 많이 했네. 다음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체크의 2번 두 번째 뭐 했는지 묻겠네요. 뭐. 평가 묻고 답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예, 그래서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그래서 걸이 뭐래요? 그렇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yesterday. Really? How did you like it? I loved. 이번에는 다르네요. 아까 했던 거. I loved it. It was very big and clean. 간단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big and clean, huge and clean, very bi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it was huge, enormous, gigantic 그쵸? massive, large 그쵸? and clean 그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얘는 뭐 그쵸? how did you like it 정도 그쵸? how did you like it 또는 went to, I visited 해야 되는 거 I visited A new shopping mall yesterday.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나는 갔었다.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yesterday. Really?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do?
I loved it. It was very and clean. 그래서 이 모임 왔다. The new shopping mall was very big and clean. 그 내용. 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progress check.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제이든이 went 했답니다. Where? To 공주. When? That we can. 누가 뭐 했대요? He saw 했답니다. He saw what? Many things from 백제. Where? 어디에서?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에서. He enjoyed 공주. 어찌? A lo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went to 공주 last weeken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공주에 갔다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공주에 갔어요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공주 갔어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제이드는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제이든 do last weekend.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난 주말에 제이든은 뭐 했습니까? What did Jayden do last weekend? 그렇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ere did Jayden go last weekend? 하면 되겠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Went to는 visited. Jayden visited 공주 last weeken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Jayden go to 공주? 언제 갔니? Last weekend. 그럼 계속해서 H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Did many things from 백제. 아니죠. Who saw many things from 백제죠? 그쵸? 오케이.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쵸? Who saw many things from 백제. 누가 백제의 물건들을 보았나요? Who sa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안 바뀝니다. 이거 알고 있죠? 그니까 네. Who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many things from 백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id he see? 됐습니까? What did Jayden see? 뭐 봤니? Many things from 백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집어던질래? Where did he see many things from 백제? 어디서 봤니?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얼라하시한테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쵸? How did he enjoy 공주? 됐습니까? 공주에 대한 평가 묻기도 이것도 How did Jayden enjoy 공주? He enjoyed 공주 a lot. He liked 공주 a lot.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짓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그는 공주 뭐 하는 것, 공주 방문하는 것을 많이 즐겼다가 되겠죠. 그럼 비짓을 이 상태로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바꿔서 넣으면 돼? He enjoyed 뭐? He enjoyed visiting 공주. Enjoy는 대표적인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like 되었다 그러면 visiting도 되고 to visit도 되죠. 둘 다 되죠. He liked to visit 공주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숙제겠죠. 아따, 선거철 되니까. 여러분도 스팸 문자 날라옵니까? 여러분은 안 날라오죠. 다행히.
사과 단어 숙제는 다들 하셨습니까? 시간이 모자랐으면 다음 시간까지 꼭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문법 파트. 그래머가 문법이요? 그래서 사과에서 배울 주요 문법은 뭐다? 아, 그렇지. 1과 주요 문법 뭐였더라? 응? 1과의 미래시였어? 현재 시제였죠? 그렇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가 일관되네. 현재 시제, I am happy, he is happy. 그래, 행복하니? Is he happy? 그럼 어떻게 지내? 나는 지 배웠죠? 그쵸? 자, 그는 거기에 간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는 거기 간다 He goes there 그쵸? 그는 거기 안 간다 He doesn't go there 그는 거기 가니? Does he go there? 그는 어디 가니? Where does he go? 이거에서 배웠죠? 누가? 그 인칭 대명사도 배웠습니다 I, I, me, you, you, are you 이런 것도 배웠죠 당연히 그쵸? 이거에서 뭐 배웠지? 이거 한번 뭐지? 이거는 뭐 배웠습니까? 하는 중이다를 배웠는데 하는 중이다 배웠죠 그쵸? 그래서 뭐 나는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야 I am painting 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어? What did you do? 뭐래?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doing? 아니죠. What are you doing? Doing은 그때 doing은 하 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현재 진행이 됐어.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doing? 아니죠. What are you doing? 난 그림 중이다. I am painting a picture. 한번 배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 하면은 에? 이거야 더 배웠는데 그거 배웠다 계획 말하기 조동사 I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I can swim 난 수영 못해 I don't speak I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쵸? 너 수영할 거니? Can 너 수영할 거니? Can Will you swim? 이렇게 배웠죠 그쵸? 예? Do you swim? 예. 니도 조동사, 캔도 조동사. 예. 그쵸? 난 수영 할 거야. I will swim. 나 수영 안 할 거야. 아. I want to swim. I will not swim. 이거 배웠잖아. 그쵸? 예. 조동사. 한국에서 뭐 배웠더라? 한국에 또 ing가 또 나오죠. 그쵸? 그래서 ing, 2과의 ing는 뭐뭐 하는 중이었는데 3과의 ing는 뭐뭐 하? 는 것이었죠. 그쵸? 그래서 뭐 누구의 아빠는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랬잖아. 그쵸? 그녀의 아버지는 즐기십니다. Her father enjoys 요리하는 것 cooking 맞습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요리하는 중입니다. Her father is cooking 똑같은 쿠킹이지만 다른 쿠킹이고 요리하는 것들 요리하는 중입니다. 응? 네? 아, 배우는 거 얘기하더라 그치? 그쵸? 3과는 좀 문법이 많았어. 그쵸? ing가 뭐 하는 것, 되는 것, 제목이 되고, 그 다음 뭐 배웠더라. 진도 부사의 위치. 그래. 빈도 부사의 위치. 그쵸? 맞습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단 빈도 부사 절대 안 하는 빈도, 아, 맨날 하는 빈도, always. 그 다음 뭐가 빈도가 좀 떨어지네. 유전이 그쵸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건 유전이죠 그쵸 그 다음 often이죠 자주죠 그쵸 그 다음 sometimes 가끔씩이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긍정적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건너뛰고 절대 안 하는 거고 never 그 사이에 거의 하지 않는 일이죠 예.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페이스는 거의 하지 않느니 뭐였더라? 거의 하지 않느니 거의 하지 않느니 hardly seldom rarely
Hardly, seldom, rarely. 우리 만나십니까? Hardly도 있고, seldom도 있고, rarely도 있다고 세 개. 어? 거의 하지 않는 hardly 또는 seldom 또는 rarely, really 말고 rarely. Rare time, rare 어떤 rare 어떤 희귀한 rarely 어찌 희귀하게 거의 하지 않는 내 안에 뭐 있다? 난 있다. I seldom go there. 뭐야? I seldom go there. 나는 거의 공예에 간다, 안 간다. 난 거의 공예에 가지 않는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 부정적이다. 빈도 부사. 그리고 빈도 위치 얘기하면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 그래서 be 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아, 부동사의 뒤. 맞습니까? 네? 네.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뭐라고? 난 네가 얘기해봐. 나도 자리에 들어간다. 어, 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 그는 가끔씩 거기 갑니다. He goes to the heart. 그는 가끔씩 거기 갑니다. Sometimes. 쟤는 거의 안 간다고요. Sometimes goes there. 많이 배려놨고. 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Sometimes이지. 어? He sometimes go there. He sometimes goes there.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아니야? 처음 들어봐? 아니. 알고 있지, 그치? 응. 어? 그는 항상 수영할 수 있다. 캔? can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그는 항상 수영할 수 있다. He always swim? 그렇죠. He can always swim. can 뒤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cannot swim이니까. He doesn't go잖아. 그치? 네? 그는 거기 안 간다가 뭐야? He 안 간다. 뭐? doesn't go there. 그니까 doesn't 사이에 sometimes 넣고 그 다음에 go는 다시 goes 돼야 될 거 아니야. does가 안 왔으니까. 예. sometimes goes there. 알지? 예. 그는 항상 행복합니다. He always is happy. He is always happy겠지. 그치? He is not happy니까. 그렇잖아. 예. 어? 지나간 거 다 수업해야, 줘야 되는 거야? 지나간 거 다 수업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안 해줘도 돼? 자, 사과에서는 이제 과거 시제하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하고 한대요. 과거와 미래. 어, 현재는요? 일관했잖아. 맞습니까? 예, 네,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He was at the age of marriage. 이거는 at the age of라고 수고로서 우리 단어할 때 씁니다. At the age of가 뭐였더라? At the age of. 뭐뭐 해야 할 나이에 있는 이라고 쳤죠. At the age of. of가 뭐니까? 뭐해야 할 종류니까?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온다?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명사가 온다. 그럼 저기 말이 오면 안 되는 이유죠. 결혼이 와야지 결혼하다가 오면 안 되겠죠. 결혼의 나이, age of marriage. He was at the age of marriage. 그래서 또 was는 뭐예요? 무슨 형? was는 is의 과거야. is의 과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때 보였다? 아름답고 그리고 우아해 보였었다. The lady 안만 길어봤자 she 여기 s 붙여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과거 시제에서 드디어 s 쓰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쪽
있습니까? 단지 과거형만 알고 있습니다. look, look처럼 이렇게 되는 애를 보고 무슨 변화한다라고 얘기한다? 규칙 변화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라고. look, looked, looked. 그래서 그 다음에 The King of India had a dream. 그래서 인도의 왕이 뭐 했었다? 꿈을 꿨다 이 말이죠. 꿈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꿈을 꿨다. 그래서 had는 뭐의 무슨 형? have의 과거형. 이런 애를 보고 무슨 변화한다? 불규칙 변화한다. 그렇죠? go, went, gone, see, saw, seen. 알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무슨 문? 의문문이죠. 그쵸?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그쵸? 그는 뭐 했었니? What did he do? 과거 시제는 형태 바뀔 필요가 없죠. 여기에 뭐 does,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는 뭐 하니? What does he do? 였지만 이때는 did 뭐 do 하면 됩니다. What did he do? What did they do? What did I do? What did you do yesterday?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tomorrow, now 이런 거 올 수 없겠죠. 그렇죠? 내일, 지금 이런 거 아니고 전부 과거 시제 부사가 와야 되죠. 이거 과거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보이죠. 난 마음에 안 들었다 줄여서 뭐 I didn't like the shopping mall. 아? 평가 묻기 할 때 많이 했었죠. 자,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고 싶다.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설명. B 동사 과거형. M is는 was고, R는 were입니다. 몰랐던 사람? 다 알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as에다 난 넣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wasn't. were에다 난 넣고 싶으면 weren't 하면 된단 말이죠. wasn't, weren't.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은 그는 행복했었니? 라고 물으면 뭐다? 그는 행복했었니? was he happy? 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인상 깊었니? 하고 싶어. 그것들은 인상 깊었니? were they impressive? 하면 되겠죠. were they impressive?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은 실망스러웠니? 하고 싶다. 그것은 실망스러웠니? Was it disappointing? 하면 되겠죠. Was it disappointing? Yes, it was. No, it wasn't.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문입니다. I was very tired. Very tired라는 대답 듣고 싶겠죠. 그렇죠? I was very tired.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네가 어땠다? 네 말이 맞았어. 이 말이. Right. 네 말이 맞았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거. 아, I was very tired. You were right. The players were not tall. Weren't tall이죠. The players weren't tall. 그 선수들이 키가 크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The players weren't tall. 그 다음에 was we not late for school yesterday? 자, 여기 외워야 될 수고가 하나 보이는데 외워야 될 수고는 뭐? Be late for. Be late for. Be late for. 뭐 하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자꾸 배워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be late for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와는 다르다. 뭐뭐와는 바로 다르다. be different from. 그렇죠. be late for. be different from.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외워야죠. 수염을 자꾸 내는데 외우라고. 그렇습니까? be late인지 be late인지 be late for 붙여있습니다. late for. late for 붙여서 있는데요. different from 백제에서 온 물건들. things from 백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was Mino late for school yesterday? Mino 안만 길어봤자
기조, 그러니까 was he late for school yesterday? Yes, he was. No, he wasn't. Yes, he was 뒤에 생략된 말. No, he wasn't 뒤에 생략된 말. 이런 얘기 하겠죠? P 동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돌아가서. 그래서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그래서 the k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was the king? The age of marriage. 그렇죠. 누가 결혼할 나이였나요? Who was at the age of marriage. 됐습니까? 오케이. Marriage라는 대답 듣고 싶어. 수민아, 뭐라고 부를래? What was the king? 됐습니까? What was the king at the age of? 됐습니까? 왕은 무엇을 해야 할 나이였나요? What was the king at the age of? What was the king at the age of? He was at the age of marriage. 됐습니까? 얘만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무슨 어 앞으로 가면 된다? 주어 앞으로 가면 돼요. What was the king at the age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autiful and grace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did the lady look? 어때 보였나요? How did the lady look? She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하면 되겠죠. 누가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나요? Who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ng of India had a dream. 에서 The king of India. 인도의 왕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had a dream? 누가 꿈을 꿨나요? 네. Who had a dream? The king of India had a dream.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쭉 봤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I was very tired 해서 very tir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was you? Was you? How are you? 오케이.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땠어? How are you? I was very tired. How are you? I was very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ere right. 그래서 네가 맞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맞았니? 라고 묻고 싶다. 뭐라고 물래? 오케이. 뭐라고 묻는다? Who was right? 이라고 묻겠죠. Who was right? 됐습니까? 왜 뭘 말이나 대답 듣기 전에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누가 옳았니? Who was right? 우리 뭐야 이 강의는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눈으로 공부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됐습니까? Who was right? You were right. 누가 맞았니? 네가 맞았어. 됐습니까? Who was right이야? 됐습니까? 다음에 the players were not tall. 그러면 the player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the playe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Who wasn't tall? 그렇죠. Who wasn't tall? 누가 키가 크지 않았니? Who wasn't tall? The players weren't tall.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 친구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 주칙입니다. 됐습니까? Was Minho late for school yesterday? Yes, he was. 뒤에 생긴 말? Yes, he was. 그렇죠. Yes, he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마찬가지. No, he wasn't late for school yesterday. B 동사 뒤에 무슨 시? Late의 뜻이 뭐예요? 늦은 늦는 이 아니고 늦은 어떠시죠? 역시 이 강의의 재미 개그는 재밌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도 어땠었다가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러니까 자 late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late을 일반 동사로 착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렇습니까? Are you late야? Do you late야?
Are you lazy죠? 맞습니까? 늦으니까. 맞습니까? 형용사니까. happy하고 똑같이. 맞습니까? Are you happy야?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 그러니까 똑같이 Are you lazy야? 맞습니까? Was he lazy고요? Did he late 아니야? 맞습니까?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요. 어이구 설명이 길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대부분은 E나 ED를 아 참 D나 ED를 붙여서 만들지만 무슨 변화? 규칙 변화죠. 하지만 불규칙하게 하는 애들은 외워둬야 된다. 그래서 몇 개 외웠더라? 90몇 개 외웠죠 우리. 그쵸? 셋셋셋 이런 거 시작했잖아. 그치? 그쵸? lose, lost love 수 튀어나와야죠. win, won, won 됐습니까?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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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fight, fight to fault see, so sin 다 기억 나시죠? 그래서 잘 어려운 것도 있었어. 뭐 strike, stroke, streak 이런 것도 있었어. 아 그거 외우면 쎄 빠지는 줄 알고 있어. 그거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외워놨기 망정이지. 그때 외워놨기 망정이지. 지금 이거 외우려고 이제 시험 얼마 남았어? 이제 20몇일 남았는데. 총 30몇일 남았어? 하여튼 뭐. 이때 외우려고 하면 딴 거 뭐 화학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화학.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는 체험도 치나? 그래서 애체는 치잖아. 그치? 중학교 처음 시험 쳐봤잖아. 어땠어? How was it? How was the midterm exam? 어땠어? 중간고사 어땠어? How was it? How did you like the midterm exam? How was your midterm exam? 중간고사 어땠냐? 평가 못해. 중간고사 쉬웠어. Very easy. 그래서 아직 등수 성적도 나왔잖아. 그쵸? 근데 뭐 안 받았어요? 그렇고? 이거 나오잖아. 편차. 편차 알면 등수 나오고 계산기 나오고 나오는 계산기. 그래서 잘 쳤지? 잘 쳤는데 실수가 많을 수 있지. 실수 잘 하는데 실수가 좋죠. 아는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네가 알잖아. 자기 자신이 알잖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깐다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기 자신이 알잖아. 몰라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들은 어쩔 수 없이 memorize 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뭐 일단 ed, e로 끝나면 d,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건 두 개, 자음 y와 모음 y, 자음 y는 i, e, d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study, study, cry, cry.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play, play, enjoy, enjoy. 얘들은 그래서 규칙 변화인도 제가 만들어낸 클래스 카드에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뭐 단모음 단자음 끝나는 동사의 끝에 자음을 하나 쓰이니 그래서 요렇게 보란 말이에요. 제일 끝에 두 단어 모음 자음이죠. 그쵸? 이 앞에 있는 거에 또 모음이 아니죠. 그쵸? 얘가 만약에 모음이라면 그냥 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음이 자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모음이란 얘기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 말입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한 번 더 있었어. 그러니까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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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 저런 말하는 거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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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 I A U I A 싱싱성하고 똑같잖아요. 링랭롱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잖아. 오 대답은.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화 뭐 have, had, had 우리는 과거형만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에서 PP형이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 PP형 왜 필요하냐 이제 2학년 올라가자마자 뭐 이상한 거 하나 배워요. 뭐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쭉 알고 지내왔다. I have known.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녀는 가버렸다. She has gone. 이렇게 하기 때문에 go went to gone이잖아. gone. G-O-N-E. go가 아니고 gone.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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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do did, done. 어? 현재형은 do나 do를 쓸 때도 있고 do를 쓸 때도 있고 have 마찬가지 have나 I have, you have, we have, he has, I do, you do, we do 하다가 he does, she does, it does. 그다음에 뭐 go went, 뭐였더라 go went, gone, why? boat 하면 이제 by boat랑 헷갈리지 말라고 멀리 같이 얘기하겠죠? 뭘 얘기하겠어? bring을 불러와서 얘기하겠죠? bring, brought였죠 기억나시죠? by boat, bring, brought 그쵸? come, came 였죠? come, became A, B, A형이죠. Come, came, become. 그 다음에 make, made. 그 다음에 take, took, taken. meet, met. A, B, B형이죠. eat, eaten. run, ran. see, saw, seen. put. cut, set, read, read. 아시죠? 나. 자.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규칙 동사표.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표 나눠주셨죠? 네. 뭘 자꾸 아니야. 틀림없이 나눠줬는데. 아직 사과 안 들어갔어요? 사과 들어가면 이거 줄 겁니다, 표. 거기 있는 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아는 걸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열심히 했다면, 불규칙, 우리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다들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몇 번을 시험 쳤어. 그쵸?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점수 알려줘. 예, 예. 그래서 수행평가 뭐 한대? 뭔 스피킹 테스트 하는데? 이렇게 나눠줘? 나눠줘, 학교에서? 나눠주면 무슨. 스터디가 되고 있고 거기 하나에는 문제 있고 하나에는 시나리오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중에 하나 골라서 테스트 하는 거 선생님이 힌트 주신대요. 다 배웠어 그래? 어떡할 건데? 7월날 진짜 7월에 쉰다고 들었는데 10월달에 쉰다고? 6월 며칠이었는데 몇 시인데? 어? 11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 답변에서 그런 것까지 언제 뭐 하니까 뭐 해라 이렇게 무슨 로봇 아니지? 어? 네가 스스로 계획할 수 있지 이제. 네. 몇 프로 들어갔는데? 네. 평가? 한 30% 들어갈 거.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야? 합쳐서 한 30% 들어가잖아. 그치? 50% 들어. 다 같이 50%인데, 그치? 수행평가 뭐 하는 나한테, 여러분들, 안 되겠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되겠어. 영어 수업 있는 날, 독과서랑 학교에서 프린팅을 나가는 거 들고 보세요. 그러니까, 3월 하면 내가 넣어놓고 재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 이제 집에 가자. 야, 같이 가. 그러지 말고 3분하면서 뭐 3분하면서 챙겨갖고 오세요. 그래서 교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몰라 내가 할 수 있을 거 같다. 알겠어? 네? 알겠냐고. 알겠고. 네가 안 챙겨온다 해. 네. 뭘 걸까? 정보까지 갈까? 그렇죠. 아 그거 걸긴 좀 무섭게. 뭐 근데 걸어도 되긴 하기도 해. 네. 네가 만약에 챙겨오면 드디어 이제 이강이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예문들 해야 되겠는데 다 못했네요. 시간은 다 됐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계속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